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 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10월 한 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로 인해서 그림자가 좀 드리우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록 시장은 힘들더라도 우리의 계좌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김승관의 양봉 투어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승관의 양봉 투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뿐입니다. 김승관 멘토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승관이 아닌 김승관의 양봉 투어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성을 또 바꿔서 불러주셨는데. 아니, 너무 양봉이 네. 보고 싶어가지고. 네, 양봉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네. 오늘 약간 소심한 복수를 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 예. 항상 기대하시고. 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도 깜짝 선물과 함께 이제 제가 어떤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냐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양봉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양봉 보기가 좀 어려웠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저도 이제 양봉 투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뭐 테마 여행 뭐 이런 어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뭐 그런 투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달 시장이 너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이번 달 양봉 투어는 이제 교육 기초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면서 그게 뭐냐? 이제 재무제표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 그리고 현 시장이 너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이제 재무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정말로 돈을 버는 기업인지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회사와 주주와 미래를 같이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주식의 그 종목의 그 회사의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 재무는 우리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폭락장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종목의 재무 중에서 혹시 재무제표 중에서 꼭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 세 가지는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 세 가지를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리면서 이 폭락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는 요것 정도만 보면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쉽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먼저 뭐 시황 가이드 오늘 시황 먼저 많이 네. 어려웠기 때문에 시황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조그만한 복수가 이런 건가요? 네. 진행을 해보시겠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남은 시간 기초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해설입니다. IM 변덕쟁이,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적정 지지 라인은 이렇게 두 가지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변덕쟁이, I가 누군가요? I는 역시나 시장이겠죠. 시장이요? 요즘에 네. 조금 이제 뭐 IM 뭐 이렇게 해서 밈처럼 또 이렇게 이제 요즘에 유행을 하고 네. 있는데 사실 뭐 저도 재미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제는 그래도 조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네. 아, 이제는 좀 바닥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오늘도 역시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변덕을 부리는 시장에 대해서 정말 지쳐나가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왠지 사람이 뭔가 뚝심 있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누군가 계속 이 사람이 변덕을 부리면서 좋아하는 건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변덕을 부리면은 당사자는 어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피곤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도 이 변덕쟁이를 대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시황에서 세 가지 포인트와 함께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지 네. 이런 거 좀 시황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좀 자세하게 제가 가이드가 돼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변덕쟁이 네.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네. 우선은 요 시황은 차트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아쉬웠던 점 한 점이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 시장이 양봉은 나왔는데 이 양봉 자체가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아니고 굉장히 5일선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일선을 막고 떨어졌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이동 평균선을 올라가지 못하다라는 거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거고 우선은 일단은 제일 큰 건 뭐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 그 시장의 돈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다라 보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고 코스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일선을 뚫지 못하고 나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제가 캔들을 주목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연속성에 주목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캔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하루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바닥을 예단하기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5일선, 21선을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이 돌아섰을 때가 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섣불리 판단을 하시면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캔들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변동성 지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변동성 지수는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시나 변동성 지수도 이게 무너져야.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라는 게 뭐예요? 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낙폭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가 그래도 한 번은 이 위의 공간까지도 이제 딱 치고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한 번쯤은 아래로 세게 왔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에서 보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이 음봉을 이제 추세를 다시 오늘 장에서 5일선 위로 이렇게 다시 양봉이 올라선 흐름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때요?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추세가 강한 흐름이고 지금 지수는 흐름 자체가 좀 꺾여서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 이런 전형적인 하락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뭘 보자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수급.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면은 선물만 볼게요. 외국인 선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선물.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면서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종목을 사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수의 하방, 시장의 하방에 외국인들이 많이 베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더 방향을 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보다는 종목보다는 지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 거다라고 이제 파생 쪽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웹도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요 세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오늘 좀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 이제 하락이 끝인가요?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방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한 방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한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한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정리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예시를 다 들어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계좌에 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하방을 피했다라고 하면은 그 하방이 무서워서 그 떨어지는 그 하방에 대한 어떤 그 무서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종목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밑에서 다시 종목을 사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유연하고 좀 이렇게 유연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시기 힘든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역시도 이제 전업 투자도 하고 이제 실전 투자도 하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투자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무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8주 연속 하락이라는 또 지금 경이로운 하락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주봉입니다. 코스닥 주봉이 지금 8개째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8주 연속 하락을 들어드리면서 제가 이때 한번 2019년도에 요때죠, 그죠? 요때 제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후로 지금 처음 이제 9주 연속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말씀만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드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수를 좀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코스닥의 월봉입니다. 코스닥의 월봉인데 자, 코스닥의 월봉으로 보면은 자, 큰 추세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추세가 무너졌지만 월봉상으로는 아직은 저점을 깨지 않는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 때만 잘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추세 이탈은 아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이 끝났어요. 이번 달이 끝났습니다. 다음 달이 이제 11월인데 오늘 월봉이 있다는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달 월봉도 살짝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간대에서는 강한 이렇게 양봉 캔들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양봉 캔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그냥 조정 라인 때까지 왔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월봉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라고 네. 한다면은 네. 사실상 지금 주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투자로 이제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 네. 매매를 하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실 이게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멈춰야 되는 네, 멈춰야 거구나. 되는 시기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자다. 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이제 우리 투자자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로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살 때 싸게 주식을 사야지 비싸게 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역발상을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멘탈 관리하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네. 있는 기간이다. 뭐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리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네. 뭐 저는 2300 아래 그리고 700포인트 근처에서는 주식을 조금씩 담아가면서 특히나 지금이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랑 반도체만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나머지 주식들은 못 올라가면서 이제 빠질 때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되어 저평가에 극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 마켓 지금 타이밍상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극저평가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쯤이면 조금씩 이제 좋은 종목들 발굴하고 근데 오늘은 네.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재무제표 네. 그죠?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고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차트가 좋은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가면서 이제 나중을 생각을 해야죠. 지금 쌀 때 사야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2008년에 그죠? 리먼 브라더스 살 때 그때 저가 매수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큰 돈 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이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유연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아무래도 참 변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수를 저희가 한번 좀 따라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또 반도체에 비해서 다른 이 종목들은 극적 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종목을 보면서 미래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황 가이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4대 특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서 노란 톡방을 켜주시면은 친구 목록이 뜹니다. 거기에서 우측 상단에 가시면 돋보기가 있거든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김승관 양봉투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양봉투어라는 네 글자만 입력을 해주셔도 저희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럭키7을 네 번을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7777 입력 후에 들어와 주시면 4대 특전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대 특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이기 때문에 4대 특전이겠죠. 가장 먼저 이제 실전 매매 가이드북과 내일장 종목 투어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소수만 추첨을 해서 제공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실전 매매 가이드북과 내일장 종목 투어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수익 퍼스트 클래스와 USB를 드리고 있습니다. USB 안에는요, 이 보물창고, 보물이 그득한 보물창고 USB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왜 선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선은 이제 이 4대 특전이라는 네. 거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 시절과 이제 실전 투자자였을 때 네. 경험을 이제 압축적으로 모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압축하고 이제 막 쇼츠라고 해가지고 막 짧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딱딱딱 모아서 네 가지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게 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한번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뭔가요? 실전 매매 가이드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게 이제 실전 매매 가이드북인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매매 기법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캔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재무라든지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이런 이제 가이드북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려 네. 80페이지 정도 가깝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74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양인데 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나눠서 예. 이제 근데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네. 많은가 봐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아서 이제 이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네. 우리 양봉투어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보니까 지금 되게 페이지가 많던데요. 가장 자신 있는 몇 강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제만 내용 말고.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양봉 투어 강의에서 뭐 이제 세력의 메이저 수급 단가, 매집 단가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요선을 통해서 이 매집 단가를 알 수 있다라고 네네.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금 응용 버전.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전 매매를 네. 할 수 있는 좀 적용할 방법. 수 있는 그리고 네. 그리고 뭐냐 여기 보면은 뭐 종가 배팅을 하거나 종가에 이제 우리가 어떤 캔들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종가 돌파 매매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법들 이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어렵고 지금은 약간은 분위기가 네.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지금 해야 되냐?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장이 돌아서면은 이 기법에 맞게 그리고 여기에 맞는 재무제표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급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매하기 전에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가이드북이라는 게 뭐예요?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되는 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는
가이드 북이 수익으로 가는 양봉 투어죠. 양봉 투어의 가이드 북이 되고 싶다라는 저의 좀 그 염원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노란 톡방 오신 분들의 전원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안내를 제가 한번 잠깐 해드리자면은 네. 자 노란 톡방 다들 쓰시고 계실 겁니다. 요 가이드북을 받고 싶으신 분들 요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다들 많이 쓰시고 있는 메신저 거기서 이제 말풍선이 있을 거예요. 친구 채팅 보면은 그 옆에 말풍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승관 양봉 투어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대략 한 400분 정도 있는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꼭 들어오시면 나머지는 다 사기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 400분 있는 그 오픈 채팅방에만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7777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은 되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가이드북 이걸 전원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좀 나는 오픈 채팅방 참여가 어렵다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저기 옆에 QR코드 이렇게 치시면은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7777 눌러주시면은 입장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좀 하락장에 힘드신데 이거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매매의 어떤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실전 매매 가이드북은요, 저희가 지금 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실전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PDF 파일로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멘토님 강의하실 때마다 또 열심히 메모해서 노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 노트만 봤을 때 사실 설명을 들으면서 써놓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면 또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노트 내용과 또 가이드북을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럼 더 좀 기억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실전 가이드북부터 보물창고 담긴 USB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QR코드 아래 보이시죠?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코드 7777 7을 4번을 입력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에게 입장하셔서 4대 특전도 받아보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승관의 양봉 투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대 특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 이번에는 오늘의 목적지로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네. 목적지 어딜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이제 우리가 어제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는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네. 네, 오늘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이제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세요. 뭐냐면은 재무제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회계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 아 재무제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재무제표는 요거 세 가지만 보셔라고 오. 콕콕콕 찍어드리는 좀 강의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세 가지를 보셔라. 네. 재무제표는 이 세 가지를 보셔라 하면서 이 세 가지 강의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무제표는 실적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 주랭커님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그렇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실적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보시려고 해요. 그 얘기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네. 적자가 난 기업은 이게 아, 더 적자가 심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일단 기본은 뭐냐면 첫 번째, 네. 자 실적이 중요하지만 네. 재무제표에서 볼 건 실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이제 1분기 때 자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이 2023년 3월 달에 6,400억 그죠?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렇게 두 자릿수였다가 한 자릿수 6,400으로 줄었죠. 그렇네요. 근데 보시면은 자 3월 달에 주가가 최고 바닥이었어요. 3월 달에 주가가 최고 바닥 여기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제일 안 나왔을 때 주가가 바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면은 그 다음 실적은 당연히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적이 여기서 줄어드니까 주가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실적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왜? 2023년 6월 달에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미리 주가는 6월 달, 5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최저점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들 무슨 생각하냐? 실적이 안 좋아질까 하면서 던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오류라는 거죠.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제일 쉽게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시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시젠이요? 가지고 왔습니다. 시젠. 네. 시젠이라는 종목은 그 다들 아실 거예요. 무슨 종목이냐면은 자, 요걸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자,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 진단키트 관련 주입니다. 진단키트 네. 관련 주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진단키트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오른 건데 2020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자, 주가상으로는 8월 달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근데 실적을 보면은 이 친구가 8월이 이제 고점이 아니라 2022년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보면은 자, 매출액을 보시면은 2021년 12월이죠. 2021년 12월 달에 어때 매출액이 최고 하이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주가상 봤을 때 2021년 12월에 주가가 최고 고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주가는 2020년 8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선반영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2021년에는 주가는 네. 저때가 최저점이 돼요. 2021년 12월이면은 이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왜 다르게 가죠? 네. 자, 여기서 자, 15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와.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예. 이 실적이라는 거는 미리 땡겨온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다.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 하면 그날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그 뒤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특이하게 주가가 실적에 선반영이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네. 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시젠의 시젠 회사의 그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야, 우리 이번에 엄청나게 매출 많이 올라갔대. 야, 이번에 발주 많이 했는데 많이 늘어났대. 하면서 쑥덕쑥덕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미리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외비적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먼저 땡겨옵니다. 그래서 많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란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실수, 가장 제일 큰 실수는 뭐냐면은 이 실적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이번에 실적 잘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잘 나오겠지 하면서 딱 들어갔을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의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그렸는지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먼저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는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는 게 재무제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실적은 그러니까 실적은 선반영이 된다. 네. 미리 땡겨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조선업이 되게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미리 전분기나 전전분기에서 미리 주가가 올라간 게 반영이 됐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 실적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실적보다는 재무제표를 활용하실 때 저는 이 부분을 활용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실전 투자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적자가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최저점일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만을 보고 단순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배제하고 팩트만 보는 거예요. 어떤 팩트? 어떤 거요? 이 회사가 정말로 돈을 버는 회사냐, 우량한 회사냐. 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는 회사를 보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정말 튼튼한 회사냐. 네.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3년 연속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 자, 첫 번째, 3년 연속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유보율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재무제표에서 보실 수 있는지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자, 요 종목을 좀 볼게요. 요 종목을 보면은 이제 재무제표 창을 이렇게 띄우면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감탄하고 갔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 이렇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고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에 워렌 버핏도 감탄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떤 걸 보면은 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은 뭐예요? 아, 이거는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봐요?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개를 보시면은 아, 지금 이 회사가 세 개예요? 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지 흑자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3년이냐? 우리나라 현행법상 3년 이상 적자가 나고 4년 이상 적자가 났을 때는 상폐 관리 종목으로 되게 되죠. 그러니까 4년 이상 적자가 나면은 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이제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죠. 상장 폐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상장 폐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3년 연속이 적자가 되면 내년에는 이게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그 3년 연속 어쨌든 적자인데 그 다음 해에 적자지만 그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올랐을 경우는 그것도 적자로 치는 거예요? 무조건 적자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적자 실적이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줄었어요. 여기 보면 적자가 좀 줄었어요. 이번 뭐 2021년에는 이렇게 됐다가 2022년에 좀 줄었어요. 네. 그리고 적자 다시 폭이 또 다시 또 늘어났다가 네. 2023년 또 적자가 났습니다. 확 오르긴 네. 했지만 적자죠. 적자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적자는 적자다. 적자예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적자가 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합니다. 왜 3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상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적자 기업을 피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왜 중요하냐? 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주랭커님. 그 아까 당기순이익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똑같은 된다. 적자예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자, 부채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채 비율. 그러면은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랭커님이 만약에 회사의 오너예요. 네. 회사의 오너인데 아, 우리 회사가 이번에 공장을 좀 짓고 싶어요. 네. 공장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부채일까요? 안 좋은 부채일까요? 좋은 부채 아닌가요? 좋은 부채죠. 네.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부채가 네. 맞아요. 근데 이 부채가 만약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파이낸싱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캐피탈을 쓰는 아니면은 직원들 월급을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부채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 부채는 좋은 부채예요? 안 좋은 부채예요? 안 좋은 부채. 안 좋은 부채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채가 있다 없다로만 보면은 사실 재무제표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부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 자본 대비 부채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채 비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라고 봤을 때 저는 최소한 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제가 경험상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딱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은 요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 넘어가면은 내 자금이 100억인데 부채가 뭐 300억이다. 그러면 200%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좀 너무 많은 부채다라고 생각해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에 보시면 이 부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네. 최근에 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나 안 늘었나를 보면서 연간 단위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다면은 좀 의심을 해보는 이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나? 하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유보율. 자, 유보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에요. 자금. 그게 뭐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벌었어요. 네.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에 100억을 벌었는데 뭐 직원들 월급 주고 주고 뭐 사장 월급 가져갈 거 가져가고 뭐 다 떼고 뭐 이거 이제 뭐 흔한 얘기로 차 떼고 포 떼고 뭐 그러죠. 네. 차 떼고 포 떼고 했는데 뭐 이제 50억이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 50억을 그냥 나는 회사에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유보율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역시나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식적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보율이 많으면은 회사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좀 극단적인 걸 좋아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보율이 뭐 8,000%, 네. 7,000%. 근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때 뭐 이런 테마도 있었어요. 무슨 테마냐면 무상증자 테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상증자 테마.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거는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유보율이 많으니까 자금이 네. 많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자금을 통해서 회사 주식을 이렇게 사들이는 게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테마가 한때는 유행해서 막 유보율이 막 몇천 프로씩 되는 종목을 일부러 막 매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무제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유보율이 많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 회사가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걸까요? 안 한다라는 걸까요? 투자를 안 한다는 걸로 보일 투자를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돈이 안 굴러간다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너무 높으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100% 이상 되는 종목은 사야 된다. 그래도 내 자본 대비 100% 이상의 유보율은 있어야, 그래도 회사가 한다. 어느 정도 무리한 투자를 하더라도 네. 굴러간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유보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뭐였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피하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왜 그래요? 마지막 연도에 적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폐 관리 종목이 됩니다. 상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적자 기업을 피하셔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채 비율. 부채가 너무 높게 되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적당히 높으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채를 가지고 내가 회사를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레인지를 저는 대략적으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0% 미만인 회사를 웬만하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유보율이죠. 회사의 자금. 회사의 자금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많으면은 사실 좋지도 안 좋지도 않아요. 뭐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유보율이라는 거는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들어가야,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이 부채와 유보율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부채를 보고 유보율을 볼까요? 모르겠는데요. 자, 회계 장부가 네. 안 좋아지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 기업이 됩니다. 근데 적자 기업이 되기 전에 네. 부채가 늘고 유보율이 줄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고 네. 유보율이 줄게 되면 뭐를 하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혹은 감자를 하게 돼요. 네. 감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걸 하면서 주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 회계장부가 적자가 되면 상폐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고 감자를 하면서 자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업투자를 할 때 재무를 안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냥 당일에 막 이렇게 스캘핑 매매를 한다든지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뭐 사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 그때는 굳이 없어요. 장에 그냥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고 이제 스캘핑 매매를 하면은 뭐 매매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차익 실현은 얻겠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 기업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매매 자체가 좀 꼬이게 되고 오히려 잦은 실수로 인해서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매매를 내가 한 달 이상 정도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회사를 탐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내가 IR 담당자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기업이 그래도 괜찮은 기업인지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재무제표 강의의 핵심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주식을 하실 때 이제 가장 먼저 차트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재무제표 네 글자만 들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세 가지만 유심히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3년 연속 이제 적자가 좀 나지 않는 기업 위주로 살펴봐라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되지 않는 기업을 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보율이 100% 이상, 최소 100% 이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 빚을 내는지 투자를 네. 계속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하나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초보자분들이 딱 요 정도는 무조건 좀 필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딱 세 가지만 제가 골라서 네. 가지고 온 거고, 실제로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요 종목은 이제 모아텍이라는 종목인데, 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이걸 체크를 했을 때 적자가 3년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아무래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상폐에 대한 모아탱기라는 종목인데 상폐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다 매수세가 실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면서 계속 주가가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어때요? 굉장히 이 답답하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재물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당일에 이제 바닥권에서 저는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은 캔들상 나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윗꼬리가 떴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잡아주는 윗꼬리 캔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보고 내가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적자가 이렇게 3년 연속 나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포인트 한번 다 볼까요? 네. 아, 요거는 이제 적자 3년 기업이라서 일단은 요거만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큐로컴 같은 종목도 역시나 이제 적자가 3년 연속 지속이 되는 종목이에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큐로컴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 3년 연속 예, 나고 있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제 상폐의 조건이 되는데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요런 종목도 어때요? 지금 주가가 계속 네, 추세를 계속 역배열로 가면서 계속 흘러내리고 그렇네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상한가가 여기 나온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준봉이잖아요. 이런 기준봉이 기술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은 좀 피하면서 매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매수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저희가 좀 갖춰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재무제표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짚어주셨거든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시청자 4대 특전 이제 문의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두 개가 있고요. 소수만 저희가 추첨을 해서 진행되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혜택들을 다 받아보시 려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7777 입력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색을 통해서 입장을 하신다면요. 지금 김승관 양봉투어도 아래 보이시죠? 이 검색창에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 네 글자만 입력해 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가이드북 네.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가이드북에서 재무제표를 제가 좀 정리해 놓고 요약해 놓은 부분을 좀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그 가이드북에서 제가 이제 32번째 페이지인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예시 종목들과 함께 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이제 가이드북을 제가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예시 종목들과 함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뭐 방송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떤 이 가이드북이라는 어떤 이게 북을 통해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어느 누구한테도 배울 수 없는 저한테 배울 수 있는 저와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저희 전업투자자 10년 노하우가 들어있는 이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실전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전투자는 책에서 배우는 것과 사람한테 배우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배우는 거는 정말 이론이고 요거는 전 실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전 매매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많이 입장하셔서 요 가이드북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실전 매매 가이드북과 저희 방송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이 가이드북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외에도 또 세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이런 혜택 받아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시면 되냐.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노란톡방 켜주시면 친구 리스트가 뜨잖아요. 그 위에 또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김승관의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라고 네 글자만 입력해 주셔도 저희 링크가 뜨거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관의 양봉투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내일도 저희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양봉투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